마음아. 얼마나 힘들었니? 애쓰면 애쓸수록 더 애쓰라고, 더 열심히 해야지 왜 그것밖에 못하느냐고. 너를 더 힘들게 하고 아무리 애를 써도 너를 인정해주지 않았어. 너를 혹사시키고 부려먹으면서 칭찬 한번 해주지 않고 더 애써야 된다고, 남들보다 열등하고 수치스럽다고, 너는 왜 놀고 있냐고, 잠도 줄이고 더 열심히 하라고 너를 채찍질하면서 학대했어. 정말 미안해. 내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도 몰랐어. 쉴 수 없는 너를 이제 쉬게 해줄게. 힘들고 지친 너를, 이제까지 한 번도 쉰 적 없는 너를, 아픈 너를 이제 쉬게 해주고 싶어. 애쓰는 마음아, 애쓰지 않아도 돼. 그냥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두려워서 벌벌 떠는 열등이 약자의 아픈 마음을 인정하고 영채님께 너의 모든 근심 걱정을 맡기면 된단다. 아무리 애써도 사랑 한 번 못 받고 더 애쓰라고 구박받고 미움받은 애쓰는 아픈 마음아, 이제 그만 쉬어. 쉬어도 돼. 네가 애쓴 걸 내가 다 아니까 인정해 줄게. 다 내려놓고 열등이 약자의 아픈 마음 인정하고 그냥 약하고 아픈 이쁜 아기가 돼서 영채님께 모든 근심 걱정의 아픈 마음을 다 맡기고, 삶의 모든 근심 걱정을 맡기고 이제 우리 쉬자. 애쓰는 마음아, 그동안 너무 애썼어. 그동안 너무 열심히 했어. 너는 최선을 다했단다. 이제 쉬어도 돼. 쉬면 큰일 날까봐, 전부 망하고 잘못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칠까봐 애썼던 마음아, 걱정하지 않아도 돼. 영채님이 있으니까. 너의 모든 애쓰는 모든 몸과 마음을 일단 멈추고 영채님께 모든 걸 맡기고 이제 그냥 쉬면 돼. 그냥 쉬면서 이제까지 애쓰던 너는 사랑만 받으면 된단다. 영채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바라보면서 그분의 사랑을 받고 나는 그냥 행복하게 있으면 모든 게 절로절로 될 거야. 이렇게 쉬운 걸 모르고 영채님을 몰라서 그동안 너만, 애꿎은 너만 혹사하고 애쓰게 했구나. 정말 미안해. 이제 너 인정해주고 사랑받게 해줄게. 영채님 사랑받고 그냥 쉬자꾸나. 애쓰는 마음아, 그동안 수고했다. 영채님을 몰랐던 나는 너를 의지할 수밖에 없었어. 이제 알았으니 그분께 의탁하고 너를 쉬게 해줄게. 사랑받게 해줄게. 그동안 수고해줘서 정말 고마워. 정말 사랑한다. 내 친구 애쓰는 마음아, 이제 사랑 많이 받자.